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6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3분기 어닝쇼크의 여진을 털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특히 외국인이 대장주인 삼성전자 위주로 국내 증시에서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삼성전자는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3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그 후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현재 59,900원이에요. 6만 원선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은 좀 파는 것 같고 네, 네.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얼마큼 샀습니까? 네, 이제 어제만 2,400원어치를 순매수를 네. 했고 이제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약 1조 5천억 원어치를 삼성전자를 네. 순매수했습니다. 그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이제 지난달에 했었는데 이제 그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3조 원어치 샀어요. 근데 네. 이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기관도 좀 사들인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개인이 좀 유일하게 좀 팔아치우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삼성전자를 사냐? 사실 이제 뭐 글로벌 IB 그 리포트를 보면은 그래도 한국 주식이 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작용한 거 아닐까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무언가를 좋게 봤다는 건데 사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 시황이랑 연동된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은 그런데 불황에 진입 중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이제 2023년 상반기까지 이제 재고 처리를 위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그 기업들이 이제 감산, 설비 투자 축소에 나섰는데 네. 삼성전자는 사실 이런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자신감을 드러냈다고도 평가가 되는데 그런 걸 좀 좋게 봤다라고 네.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현대차 증권의 분석을 보면은 그 과거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수요가 나쁘고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반등을 시작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 결국 지금 과매도라고 지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NH 증권의 분석을 보면은 이제 2024년에는 사실 이제 또 지금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23년부터 점점 이제 그 이익 증가폭이 점점 개선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이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주 대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있게 보이지 않았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가들도 일부 지금 뭐 NH나 다울투자증권에서 네.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삼성전자를 대신 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살 게 없어서 사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오를 때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네. 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도 했고 지금처럼에서도 결국 이제 증시를 떠나지 않고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할 수 있냐. 사실 다 네. 살얼음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삼성 그룹주에 대해서 좀 매력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라 뭐 삼성 SDI, 뭐 삼성그룹 계열 주식들이 다 초강세를 보이고 지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증시의 자금을 좀 빨아들이는 삼성그룹주가 블랙홀 아니냐 좀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삼성그룹주에 쏠렸고요. 뭐 지난달만 놓고 봤을 때 삼성 SDI도 거의 외국인이 7,600억 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900억 원 어치를 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외국인 상위 종목에 이름은 올랐고요. 그래서 삼성 그룹주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코덱스 삼성 그룹 ETF 이게 이제 네. 지난달 한 달 동안만 해서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삼성 그룹주가 이제 자금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뭐 반면에 또 이제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네. 많이 이제 대신 반대급부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네. 확실히 투자자들의 선택은 좀 삼성 그룹주 좀 아무래도 좀 안전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자 좀 이런 좀 의식의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수 상승도 상승이었지만 지수 상승보다 더 많은 상승력을 보여줬던 삼성그룹주입니다. 특히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 삼성 키워드를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수급을 이끄는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기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